네, 오늘 유아 사무엘 우리 헌신 예배인데 우리 어린아가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 감사하고요. 부장님, 부감님,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꿈송 페스티벌 이제 각 교구별로 암송하는 순서, 이따가 유아 사무엘 헌신의 순서 끝난 다음에 오늘 추첨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7월 첫 주간 수요일까지 우리가 꿈송 페스티벌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대 감사하고요. 또 드보라 찬양대 감사하고 하드림 찬양단도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될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면서 우리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유아 사무엘 헌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부장 장로님 또 부감 또 모든 선생님들 또 목회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아가들 특별히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 모두 잘 자라 훌륭한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세계가 아름다워지게 복을 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꿈송, 꿈이름 성경 암송 또 추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싱크 부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7월 첫 주간까지 성경 말씀 암송하며 또 암송한 것 묵상하여 깨닫고 삶으로 살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남녀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이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가득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들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시고 우리 집회에 반주하는 귀한 분또 우리 총무 또 모든 대원 한분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총을 주옵소서. 한분한 분의 삶을 안수해 주시고 걸어가는 인생길 복 주시고 감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거기에서 오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저녁 시간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내 모든 죄 버리시네. 가는 길에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쓰임받게 된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올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고백, 순수함과 아버지 선한 동기가 담긴 거룩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아 사무엘부에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즐겁고 복된 시간으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요셉처럼 환경을 이기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문제를 발판 삼아서 갱신할 줄 아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과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과 건강과 물질로 우러먹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가르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로도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드보라 찬양대를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하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내가 너와
유아 사무엘은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들과 또 20여 명의 교사들, 또 약 75명의 인원이 2층 209호실에서 예배실에서 11시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과 율동과 말씀 암송, 공과 공작 활동과 인형극 등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더 좋은 말씀과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들 다른 사람보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 뒤쪽에서 아주 시끄러운 걸 느끼면서 이 권사님들이 다 본인들 손자, 손녀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 제목.
유아 사무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마음에 깊게 내려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알곡들로 자라게, 험한 세상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의 지혜, 근면과 재능 주옵소서. 2014년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제적 75명 모두 출석하게, 교육부서 및 교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겸손하고 밝은 부서 되게, 또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부장 장로님이신 오정성 장로님, 또 부감님, 또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모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오늘날 사회와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 되게 축복하옵소서.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이거 적어주셨는데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다 선생님 되신 분들 앞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한 2, 3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종성 장로님과 부감님, 또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유미 전도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험하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사고당하지 않고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지도자들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5명 모두 출석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양들 다시 찾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되며 오늘날 사회, 오늘날 세계 큰 지도자들 다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 귀한 아가들 축복하시며 오늘날 풍파 많고 또 험한 사고도 많은 세상에서 이 아이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귀한 인물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축복하시며 목회자와 부장 장로님, 부감님, 선생님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크게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유미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올라오세요. 올라와 계시구나.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이 24일 날 결혼해요. 놀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삼을걸, 빨리 좀 할걸. 네, 기차 지나갔어요.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이 24일 날 결혼하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랑 될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우리 한국 아주 귀한 청년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 이제 새로 좋은 목회자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 드리게 됐어요. 우리 25일 날 24일이죠. 25일 날 주일에 잠깐 사임 인사 일부 예배 때 하고 기관에서도 그때 할 텐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사역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부장 장로님, 또 고유미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 아가들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갈게. 차렷, 우리야 차렷 해봐. 차렷. 자, 인사한다. 시작. 경례.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안녕. 성 페스티벌 우리 싱크에서 추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꿈송 진행을 맡은 싱크 1공동체 최예찬, 김경민, 김세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경민 자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날이에요. 예, 혹시 이번 12구절 다 외우셨나요?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잠깐만. 예, 그만. 예. 예, 예, 저희가 봤을 때 다 외우신 것 같네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일 형제, 오늘 각 교구별로 꿈 날짜를 추첨하여서 꿈송 순서를 정하는 날이잖아요. 예, 세일 형제는 왜 암송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은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움으로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아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꿈송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교구별 암송 순서를 뽑으려 합니다. 그럼 1교구부터 8교구 대표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각 교구별 대표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부터 이쪽 중앙으로 1교구부터 서주세요. 예, 1교구, 예, 1교구 대표님부터 먼저 이 앞에 있는 함에서, 예, 한 개씩, 이 두 개 함에서 한 개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1교구 암송 날짜 5월 28일, 6월 4일입니다. 예, 이교구 대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교구 암송 날짜 5월 21일, 6월 18일입니다. 예, 3교구 대표님. 네, 3교구 암송 날짜 5월 21일, 6월 1일입니다. 예, 4교구 대표님. 네, 4교구 암송 날짜 5월 25일, 6월 11일입니다. 예, 5교구 대표님입니다. 네, 5교구 암송 날짜 6월 22일, 6월 25일입니다. 예, 6교구입니다. 네, 6교구 암송 날짜 6월 4일, 6월 25일입니다. 네, 6교구 암송 날짜 7월 2일입니다. 두 팀 나오죠. 7월 1일. 네? 아, 예. 네. 다음 교구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예, 마지막 네. 8교구. 8교구 6월 8일, 6월 11일입니다. 예,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요. 예,
수고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또 암송으로 수고해 주실 대표님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다시 한번 교구별로 암송하실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 6월 4일, 5월 28일, 2교구 5월 21일, 6월 18일, 3교구 5월 21일, 6월 1일, 4교구 5월 25일, 6월 11일, 5교구 6월 22일, 6월 25일, 6교구 6월 4일, 6월 25일, 7교구 7월 2일, 7월 2일, 8교구 6월 8일, 6월 11일, 9교구 5월 28일, 그리고 비전교구 6월 18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꿈송 페스티벌 진행을 맡은 최예찬, 김경민, 김세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자 하시더니 여기 아주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새 어린이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예, 우리 청년들 잘해주셨고 우리 꿈송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꿈송 페스티벌 7월 첫째 주간까지 진행되는데요. 수요일 날은 두 팀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때 한 팀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첨한 대로 순서가 쭉 진행되는데 각 교구별로 두 팀씩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는데 암송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암송한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씀으로 건강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암송하여 묵상하고 묵상하여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며 누린 것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암송 점검에 수고해 주시는 당회원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송 페스티벌 기간 중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영적인 전쟁 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용하시는 병기,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영적인 전쟁 또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명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요. 에베소서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근데 이런 문맥의 흐름이 이제 교회에 연결되거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또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때가 드디어 차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게 됐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얘기하시는데 비밀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드디어 드러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돼서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흐름이 쭉 이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우선은 4장까지 그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전부 다 한번 펴시는데 1장 22절, 23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만물, 그러니까 모든 창조세계, 모든 피조세계 그 위에 교회를 두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이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래요. 자,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1장 22절, 23절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또 중대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쭉 인간 역사 존재하는 흐름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드디어 나타나게 하신 게 교회다, 그런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자,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 2장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교회가 완성된 어떤 공동체이기보다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거기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교회는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도상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순례하는 공동체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그런데 에베소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하나님의 복음 바깥에 있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과 너희가 가까워지게 됐다.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가까워질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 이 주제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같이 이제는 세워졌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이 문맥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이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오늘날의 세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인종, 피부 색깔, 문화, 관습, 혈통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끈을 가지고 패가 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패가 갈린 게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인류 역사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 간격, 모든 분열과 분리 가운데 진짜로 심각한 것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간격과 분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인간 세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분열과 갈등 때문에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고 싸움이 온다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갈리고 분열하고 적대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여야, 보수, 진보,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제 곧 6.4 지방선거잖아요. 제가 선거 있을 때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또 다른 당이든 거기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독하게 선거운동한다. 그거는 놔두셔요. 월급 받고 있으면 그 사람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월급은 내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당이 다르다고 싸우면 그거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당원은 아니다. 또 월급은 안 받는다 그래도 내 삶에서 내 직업이나 이런 데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또 이해해 주세요. 아유, 저 사람이 사업하는 거 또는 저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그게 지금 저 정당 쪽하고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어, 그거 알면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인정해 주시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게임하고 전쟁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전쟁은 지면 죽습니다. 근데 게임도 지면 죽어요? 아니에요. 게임은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그래야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하다가 내가 진다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게임이 아니라 싸움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된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분열과 간극을 치유하고 감싸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말씀에 보면 또 거기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본문을 먼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쉽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회보다는 언제나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이 걸린 그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3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었죠. 근데 여기 있는 표현들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드러난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창조와 구원의 지혜가 드디어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지나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알려진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권세자들, 통치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드디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한테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 땅에 있는 각종 권력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어떤 국가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또는 못된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이단 집단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독재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선포된다 하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절 잠시 더 봐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드디어 나타나서 교회가 활동하는 게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말씀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방향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있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소명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겨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다 이거를 알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삶의 길을 걸어간다. 만일에 이것이 분명하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말씀에 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제 4장쯤 가니까 조금은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얘기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는 사람의 조직체고 이 땅에서 이 사회 가운데 존재하니까 거기에는 제도와 조직도 필요해요. 그래서 각기 일을 나눠 맡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직분자를 왜 세우셨나, 그 이유가 중요해요. 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는 봉사를 하게 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13절, 14절 요게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 그리로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심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요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헬라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성도를 무장시킨다, 준비시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교회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바로 그 사역을 말해요. 단어 하나만 그냥 뽑아보죠. 교육이라고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고 배우는 공동체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거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거는 교육한다 하는 교육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거는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내 공치사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열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전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이게 11조지요.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열 개가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시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짐승들을 쭉 막대기를 세워놓고 지나가게 하면서 열 번째마다 열 번째 너는 주님의 것, 또 쭉 지나가게 해서 열 번째 너는 주님의 것,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는 열 마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훈련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기능, 봉사. 요거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섬기는 것이지요. 자,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째는 교육을 말했고, 두 번째는 봉사를 얘기했지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세운다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더 자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세운다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을 가진 씨앗이 계속해서 싹이 트고 점점 더 커지고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열매가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그런 성장과 확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단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아까 우리가 쭉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3장 교회에 대한 구절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피조세계 전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커야 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회에는 어떤 회사도 있고 또 어떤 직종도 있고 또 어떤 단체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출신 향후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또 어떤 동창회도 있고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처럼 그런 단체들 중에 교회도 사회 안에서 한 단체고, 그래서 교회도 자기의 단체 이익을 지키고 다른 단체하고 충돌하면 싸우고 그래야 되는 공동체냐?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단체가 있고 서로 단체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서로가 갈등도 일으키지만 교회는 이렇게 여러 수많은 단체들을 한 팔로 다 끌어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여럿 있으면, 요즘은 아이들 별로 많이 안 낳지만 옛날처럼 아이가 셋, 넷 또는 다섯여섯 이렇게 있으면 자녀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엄마는 누구 편 드나요? 어떤 자녀만 편애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엄마는 모두가 내 자식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이 세상 전부 다를 포괄할 정도로 큰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점점 확장된다 그러면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확장되나요? 이 피조세계를 전체로 품을 수 있을 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표현을 보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지금 곧 개척돼서 성도들이 한 열대 명 되는 교회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고 그런 액션을 가져야 돼요. 서너 명 모인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떻게요? 기도할 수 있죠. 작게 몇천 원이라도 모아서 어디 선교 헌금 보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은 큰 헌금이고 금액적으로 얼마 이하면 작은 헌금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과부가 동전 두 개 내는 거를 참 귀하게 보시고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보신 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기준하고 자꾸 이쪽으로 닮아가는데 거기에 바로 교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몇 명이 모인 교회든지 몇천 명 모인 교회든지 몇만 명 모인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땅 끝까지, 온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기도를 결코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걸린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가 전혀 없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왜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들, 딸, 손녀, 손자를 왜 축복하셔야 되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축복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축복하나요?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세계 선교 늘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헌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를 온전케 교육, 그리고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커지는 거니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교육, 봉사, 선교. 요거를 순서로 제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교를 한번 제일 먼저 해보세요. 선교. 선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교한 것, 전도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초신자, 초신앙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까요? 선교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계속 받고 계속해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훈련해야 되고, 또 내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회활동에서도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훈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내 업무만 딱 하면은 내 거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 거 도와준다든지 이 회사 전체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 난 신경도 안 썼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직장에서 맡은 업무, 내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보고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관심 가지고, 전에는 내가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 돈 이렇게 내서 돕는 거 그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어디 사고 나면 ARS 전화라도 한 통화 돌리고 어떤 구제도 조금이라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해서 전도가 됐다. 그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봉사는 뭐냐?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봉사 중에서도 최고의 봉사예요. 우리 보통 교회 학교에서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성경 읽고 뭐 좋은 일 하고 뭐 친구 인도하고 이런 거 점수를 매기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 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뭐예요? 전도, 인도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건 교육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선교, 그리고 교육받고, 교육받으면 봉사를 자꾸 실천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또다시 선교하고 이 세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 교육, 봉사, 다시 선교.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비밀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무 시대에나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아무 시대에나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서 비밀병기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드디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모든 직분의 세 가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선교, 교육, 봉사. 이 세 가지 바퀴가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눈길을 계속 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첫째는 가르치셨다. 교육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 그러니까 선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한 단어로 하면 선교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봉사, 뭐 사회봉사 그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에서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자, 또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4장에 있는 말씀이나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교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반대가 있어도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이 안 들어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지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교육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셨습니다. 말하자면 봉사하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사역의 3대 사역이 바로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터를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토대가 돼가지고 세워진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선교, 교육, 봉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을 한번 스스로 각자들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 세 가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선교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으시나요? 아, 목사님, 저는 유럽 선교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멤버입니다. 아, 저는 일본 선교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아, 저는 올해 중국 선교 갈 겁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연관이 있으시네요. 자, 선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교육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십니까? 교육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지요. 가르치시는 직분에 계십니까? 구역장 설교자이십니까? 말씀삼 성경대학 리더이십니까? 어떤 교회학교 교사이십니까? 고마운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이 목사인 저부터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평생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더 이상 배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되고 나는 직분도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남한테 배울 거 없어.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 교육하고 어떻게 연관되십니까?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치사 하는 거 말고 생색내는 거 말고 내 거 시간 좀 내가 주지 뭐,
내 돈 조금 내가 내주지 뭐. 그러니까 내 찬조하는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 생명 존재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봉사의 정신이라니까요. 어떠십니까? 내 삶은 봉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교, 교육, 봉사 이 일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밀접하게 더 성숙하게 연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2차 성지순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 출발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을 만나면 꼭 물어볼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제 페이스북 거기에다가 그런 글을 이렇게 남겨놓고 제가 갔습니다. 바울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바울 그분이야 천국에 계신 분이니까 뭐 만난다는 얘기가 실제로 만난다 그런 것보다 바울 사도 그분이 실제로 걸었던 2000년 전에 다녔던 그곳을 나도 밟아보면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또 역사적으로 고증이 꽤 잘 된 장소는 바울이 요 근처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겠다, 바울이 여기 아마 섰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바울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바울은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계속해서 아, 바울은 어땠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성지순례 여정을 쭉 다 진행을 했어요. 제일 먼저 터키에 도착해서 수리아 안디옥 거기도 갔다가 그리고 터키 땅 쭉 순례하고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순례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또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요 터키 쪽으로 쭉 이제 오면서 다시 이제 터키 국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 쪽에서 터키 쪽으로 이제 순례 여정이 거의 끝나서 맨 마지막 전날 쭉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길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걸었던 에그나티아 대로하고 이 부분이 겹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 길을 잘 닦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고속도로나 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그리스에서 터키 쪽으로 쭉 국경 쪽으로 육로로 넘어오는 그 길이 상당 부분이 로마 제국 당시에 바울 사도가 걸었던 에그나티아 대로하고 같이 겹쳐요. 근데 바울 사도는 거의 대부분을 걸어서 다녔거든요. 바울 사도가 평생 전도하면서 걸어 다닌 거리가 2만 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지구 있지요. 지구 이렇게 한 바퀴 뺑 한 바퀴 도는 게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이나 사도 바울은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랍비로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물 쓰레기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쭉 가면서 뭐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가진 모든 것 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은 전부 다 복음과 비교하면 오물이나 쓰레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코 말장난 수사하기 아니다 하는 것을 전에부터 생각했지만 이번에 가면서 진짜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리도 먼 길을 걸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거 안 했더라면 자기 사회적 조건 가운데 탑클래스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버리고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왜 이 험한 길, 먼 여정, 저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넘으면서 왜 그렇게 걸었을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그리스 쪽에서 쭉 터키 쪽으로 오는데 그 에그나티아 대로하고 겹치는 고속도로를 쭉 오다가 휴게소에 이제 한번 잠시 들렸어요. 그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제가 휴게소에서 이제 뭐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를 쭉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길을 걸었지. 그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셨을까? 근데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바람을 찍어왔어요. 자,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한 장의 사진은 이제 제가 이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풀들이 막 휘날리는 그런 사진이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가 좀 이렇게 나온 사진입니다. 데모하지 마시고 빨리 띄워주세요. 예, 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 예. 자, 우선 저 사진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휴게소에서 저기 오른쪽으로 저 도로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고속도로인데 저 도로가 옛날에 바울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대로하고 겹쳐요.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가셨던 분은 저 장소가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가만히 저기를 쳐다봤어요. 바울 사도가 저기를 걸어. 지금 저거를 쳐다본 방향은 이게 그리스 쪽으로 쭉 지금 쳐다본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요,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그 사회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당신을 끌어내서 그 가장 좋았던 것, 사람들이 다 원하던 것,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2만 킬로를 걸어 또 이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가만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거기에 뭐 허리 정도 이렇게 저런 풀도 있고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밑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을 찍었는데 저기 바람 보이죠? 바람 잡힌 거, 그죠? 예, 바람이 찍혔어요. 저 바람 부는데 사진을 몇 장 찍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는 이 바람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었던 2000년 전에도 바람이 불고 있었을까? 아마 바람이 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데 내가 현재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도 하는 거,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또 저는 풀타임 워커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생활비 사례도 받으면서 생활하잖아요. 내가 만일에 목사가 아니고 사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지금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대로 그때 불고 있던 바람, 그리고 우리 팀이 갔을 때 바로 저기에서 불고 있던 바람을 저렇게 사진에 담아 갖고 와서 제가 저 사진 두 장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리스 빌립보에서 터키로 오는 저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바울을 느끼고 싶었던 마음, 그 심정 한 장씩을 들추면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 순례 여정의 바울이 아니라 내 일상의 이웃을 끌어안으라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바울의 바람을 안고. 이건 제가 갔다 와서 이제 쓴 글이에요. 계속해서 순례하면서 바울 당신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바울 당신은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당신이 핍박받았던 이곳, 당신은 그때 주님의 복음을 혹시나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심정을 혹시 조금이라도 없었습니까? 수도 없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또 느껴보고 그랬는데, 근데 저 길을 걸으면서 바울
바울이 걸었을 때 불었던 그 바람을 휴대폰에다가 조금이나마 담으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순례 여정의 바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내 나라, 내 땅, 내가 사역하고 있는 곳 거기에서 이웃을 끌어안으라고 바울은 말고 그냥 바울 당시에 불었던 바람만 안고 돌아왔다. 이제 그런 심정을 썼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라 그랬죠. 근데 또 하나 별명을 붙여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른 카드를 또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계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둘째 아들 또 보내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밀병기지만 최종병기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세워진 어떤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제도, 조직, 직분, 헤게모니 이런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드디어 드러나게 하신 이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실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의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일곱 촛대는 교회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어요. 그냥 다른 교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럽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메리카로 옮기시는 거예요. 한국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동남아 교회나 또는 중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의 교회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종 병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에 대한 구절을 한 덩어리씩 읽어드렸지요. 근데 4장까지만이 아니라 5장에도 나와요. 마지막 6장에도 나와요. 네,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저도 지금 끙끙거리면서 계속 묵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 강의 설교 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순서가 될 때까지는 제가 충분히 묵상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저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아시죠? 유명한 말씀.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최종 병기인 교회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병기, 그 무기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십시다. 자,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가 쭉 나와요. 그런데 전신갑주의 무장이 전부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가 맨 마지막에 하나 나와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 나와요. 성령의 검. 칼이니까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싸움에서 비밀병기, 최종병기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요,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면 그게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묻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이요, 우리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바울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랍비입니다. 전문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 오경 정도는 줄줄이 다 외고 시편은 거의 전체를 다 외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달란 얘기는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서 작동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밀병기, 최종병기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위대한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인생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군요. 이렇게 대단한 것이군요.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우리 가문, 내 자손 대대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복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삼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삶 내내 그렇게 계속 축복해 주옵소서. 자손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이 지구상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르실 찬송은 27장, 28장, 29장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이고 은혜롭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한 곡인데 가사만 다르죠. 자, 2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얼굴 영광이 해
이 곡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와 같은 멜로디를 사용하는 곡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사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만 이렇게 찬양할 게 아니고 가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좋다 해서 어른 곡으로 들어온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안티포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창으로 부를 수가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부분은 전체가 같이 하고 그 앞에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이 부분은 솔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기고 받는 노래 있잖아요. 진도아리랑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솔로 선생님들이 성도여 다 함께 하면 우리 효준이 같이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1절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이 부분은 전체가 같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 찬송하여라 이 부분을 솔로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 같이 그 다음에 2절은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솔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절은 전체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두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찬양은 노래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최선을 다해서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노래방 잘 가지요. 노래방 가서는 목청껏 하는데 찬송은 목청껏 안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찬송 배우기 시간에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마이크는 좀 멀리 떨어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렇게 힘써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세 장을 불렀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건데, 잠시 동안만 좀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적인 군가라고 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 잡신, 우상, 미신, 세상의 풍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모든 것 찬송할 때 깨져나가고, 찬송할 때 물러가고, 찬송할 때 병도 고침받고, 찬송할 때 문제도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협의 예배 때마다 있는 찬송 부르는 시간에 그런 특별한 감동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회 공동체를 통한 위대한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